황 바다를 수호하라. 입수자마자 생명을 구하기 위해 거친 바다로 출동하는 그들. 구경자 입수자 잡았음. 요시바야 스쿠지기 선박 검문사도 실시하겠음. 우리 지역 바다와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포항해양경찰. 203정의 항해를 따라가 봤습니다. 포항시 남구에는 포항해양경찰서 전용부두가 있는데요. 배 한 척이 출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선행기 작동상태 이상무. 이 배 같은 경우는 200톤 함정이고요. 길이는 43m, 폭은 약 7m 이렇게 되어 있고, 이 함정의 임무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대테러 예방도 있고, 부가적으로 이제 뭐 위반 선박 단속, 뭐 여러 가지 그런 안전관리, 그런 업무를 중점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203정은 올해 5월에 취역한 신조 경비함정입니다. 영예롭게 퇴역한 105정을 대체하여 건조되었습니다. 15명의 해경과 항해에 나서는 203정. 선수에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무기가 있습니다. 네, 발칸 배터리미 퍼진 상태 이상 없습니다. 우리 정의 주력 함포인 20mm 발칸포입니다. 최대 4,500m까지 있는 타겟을 정밀 타격할 수 있고요. 대함 대공 능력이 있는 훌륭한 함포입니다. 따발청이라 하죠. 따발청을 크게 자동으로 만들어놓은 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번 출항은 2박 3일이라는데요. 함정에서 두뇌를 담당하는 조타실 점검이 한창입니다. 레이더 TX 송신. TX 송신했습니다. 레이더 안테나 정상 작동 확인. 주기관실에서는 배의 엔진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이상 소음이나 열은 없는지 점검합니다. 사람으로 치면 여기를 뭐 심장이라고 할 수 있죠. 움직이는 활동하는데 이제 힘이 되는 이런 곳이니까 심지어 실시했는데 좀 특별한 이상은 없습니다. 항해하는 동안 함정에서의 식사도 중요하겠죠. 출항 전 미리 주문한 식자재를 정리하는데요. 재료가 꽤 많네요. 15명이 2박 3일 동안 먹을 양 있습니다. 지금은 또 의무경찰들도 없어지고 있는 단계라서 저희 직원들이 직접 요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제 좀 더 신경 쓰고 있습니다. 드디어 모든 준비가 끝나고 임무 수행을 위해 출항에 나서는 203정. 그때 저 멀리 임무를 끝내고 들어오는 다른 함정이 보이네요. 이렇게 지나. 들어오면 우리가 지금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저쪽에서는 아이고 수고하십시오. 이제 바다에서 이제 서로 우리끼리 하는 일단 인사 같은 겁니다. 출항을 해서 이렇게 지금 영일만 항으로 들어가서 무단 침입 선박 같은 게 있는지 그걸 확인하고 있으면 단속을 하고 전체적으로 오늘은 순찰을 그렇게 돌 예정입니다. 육지 경찰과 마찬가지로 해경은 바다를 순찰하는데요. 어선 안전 관리도 임무 중 하나입니다. 기오로핀 전타 잡기 완료. 현재 우연 선수에서 우연 선미로 이동 중인 어선 한 척이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긴 걸까요? 총원이 집합해서 급히 단정을 내리는데요. 이유가 뭘까요? 단정을 내려서 인근의 낚시어선 검문 검색해서 안전 상태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파도가 심한 날은 단정을 타는 것도 꽤 위험한 일입니다. 알파 여기 브라보 10시 방향 스쿠디기 선박 검문사수 실시하겠습니다. 저건가 보네. 선장님 계십니까? 잠깐 낚싯대 좀 걷어주세요. 죄송한데 줄 좀 받아주시겠습니까? 조심해. 선장님 안녕하십니까? 몇 가지 확인할 게 있어서 등산했고 예. 검문 검색에 협조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선장님 혹시 술 안 드셨죠? 예. 예, 그래도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네, 됐습니다. 네, 음주 추정 결과 패스 확인했습니다. 선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포항 양경찰입니다. 금융 쫓기 여부랑 신원 잠깐 확인하겠습니다. 승선원 명부와 실제 승선 여부를 확인하는데요. 전혀 불쾌한 거 없습니다. 금융 쫓기 안 입고 사고 날 확률이 높아가지고요. 단속 자주 해줘야지 그 승객들이
그 입지에 단속 안 하면 잘 안 있습니다. 좀 되게 좀 딱딱하고 무서운 이미지였는데 생각보다 우리 또래들이고 항상 여기 옆에 계셔가지고 든든하게 낚시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안전을 계속 확인해주는 해경이 있기에 낚시객들도 마음 편히 낚시할 수 있는 거겠죠. 수고 많으셨어요. 네, 조심히 가세요. 금융조끼는 바다에서 제일 중요한 안전장비거든요. 우리 자동차로 치면 안전벨트나 같은 건데 이걸 꼭 착용해 주셔야 되는데 덥다고 벗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예, 그런 위법사항 같은 경우는 종종 발생하곤 하죠. 그런 것들은 저희가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포항에서 발생한 조난사고는 어선과 낚시어선이 61%를 차지할 만큼 많았고 레저 선박 사고 역시 포항에서 빈번히 발생해 레저 선박 안전관리도 중요합니다. 낚시하네. 낚시하는 선장님, 포항해경입니다. 잠시 검문 있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지구역에서 낚시를 하다가 현장에서 적발된 레저 선박. 언뜻 봤을 땐 큰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여기서 낚시를 하면 왜 안 되는 걸까요? 잠시 검문 좀 할 테니까 좀 안쪽으로 좀 이동해 주시겠어요? 배는 이렇게 필요하니까. 네, 그거 잘못한데. 네,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라색 안쪽에서 화물선도 많이 다니고 어선도 많이 다니고 나머지 여러 선박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니까 이 안에서 수상 레저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되는 곳이에요. 허가를 근데 지금 안 받으셨잖아요. 신고 따라 하신 거 없으시죠? 그것 때문에 지금 선장님을 검진 검문하겠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예, 됐습니다. 26인데 여기다 하나 찍어주세요. 더 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엄격해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물론 저도 몰라서 단속되는 경우가 있겠지만은 어쩔 수 없이 또 지켜야 되는 법이 있으니까 선장님도 기분은 좀 언짢아하시는데 나름대로 저와 같은 생각일 것 같습니다. 감사하실 것 같습니다. 어느덧 육지에서는 하루 일과를 마무리할 시간. 주방에서는 식사 준비가 한창이네요. 이따 밖에 그릇이라도 세팅 좀 준비해 주세요. 완제품 예. 사올 역시 저희가 이렇게 볶은 고기를 넣어서 푹 끓이다 보면 이제 시중에 판매하는 거는 진짜 곰탕 맛이 나거든요. 김치 좀 보여주세요. 김치. 아침을 준비할 직수가 있고 점심 직수가 있고 저녁 직수가 있고 돌아가는데 각 팀마다 요리를 잘하는 사람들이 꼭 한 명씩은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가장 요리를 잘해서 저 같은 경우는 요리를 전혀 못하거든요. 라면, 계란, 후라이밖에 못하는데 방금 보셨듯이 저는 이제 뭐 김치 꺼내달라면 꺼내주고 보여주세요. 예. 여기 야무지게 대파를 써는 이분은 식사 당번이 아닐 때도 항상 요리를 돕는 203정의 수석 셰프입니다. 아 눈도 맵고 그런데 금방 하니까요. 제가 부장 역할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 이게 업무적으로 제일 그 여유가 좀 있어가지고 직원들 이렇게 밥할 때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제 파나 모든 요리 다 들어가잖아요. 손질해가지고 좀 시사할 때 편안하게끔 도와주시고 그런 역할을 되게 많이 해주시고 계세요. 저는 그래서 파요정이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파 있습니다. 대파를 듬뿍 넣어서 그런지 곰탕이 더 먹음직스러워 보이는데요. 다들 정말 맛있게 드시네요. 함정에서 먹는 음식은 다 맛있어요. 다 맛있어요. 라면도 끓여도 맛있고 밥에 국만 먹어도 맛있고. 오늘도 배가 꽤 흔들리는데요. 파도가 더 심하게 치는 날이면 음식 맛을 제대로 느낄 새도 없다고 합니다. 오늘 같은 날은 사실 몇 날 없거든요. 이렇게 잔잔한 날이. 일단 이런 것들은 없다고 보면 됩니다. 한 그릇에 김치 넣고 파놓고 이렇게 들고 놓으면 쏟아지면 같이 쏟아지니까 균형을 맞춰가면서 들고 이렇게. 멀미를 많이 하신 분들 바로 치는 날이면 식욕이 없기 때문에 또 먹으면 또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의 식사를 안 하시고 저 같은 사람은 많이 먹고 그래서 좀 파도 치는 바다 위에서 일하며 집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함정에서 보내는 해경들. 조금 작긴 해도 배에는 15명이 생활하기 위한 시설이 모두 갖춰져 있습니다.
깨끗이 씻고 어디로 가나 했더니 이곳은 침실이네요. 아직 잠자리에 들기에는 좀 이른 시간인 것 같은데요. 몇몇은 벌써부터 잘 준비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다음 당직이 제가 이직이라서 또 새벽 4시에 들어가야 해서 한 3시 정도에 일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 심하게 흔들릴 때는 누워있어도 이제 막 구르는 정도 되면 좀 힘들긴 한데, 근데 이 정도 날씨는 오히려 좀 더 지침이 잘 될 때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주무십시오. 저녁 8시에서 자정까지 야간 근무를 맡은 당직은 포항의 주요 시설인 포스코를 순찰하고 언제 일어날지 모를 사건, 사고에 대비합니다. 저 사실에는 최소 3명이 근무를 해야 됩니다. 최소 그냥 레이더 보는 사람, 그다음에 저 타기, 자동차에 핸들 하는 사람, 그다음에 이제 기관 레버 조종하는 사람. 언제 상황이 생기고 언제 해양 사고가 생기는 건지는 뭐 아무도 모르는 것이에요. 한편 침실에서는 그새 단잠이 들었네요. 오늘 밤은 무사히 지나갈 수 있을까요? 여기 포항코드 포항시당 북방파제 8번 부위 인근 불을 끄고 조종하는 불법우선 민원 신고 접수. 불법적 비시선화 민원 신고 접수. 건물 검색 및 단속력 배치. 상황이 발생하자 모든 해경들이 비상근무에 들어가고 203정은 현장으로 출동합니다. 현재 저희가 어선이 지금 조업할 수 없는 곳에서 조업을 하고 있다는 신고가 지금 발생돼서 저희가 지금 이동 중에 있는데요. 현재 거리는 한 4마일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203정. 불법 조업 현장을 포착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불법 조업 어선은 없었고 해경이 도착하자 항로를 벗어난 선박들이 항로로 돌아갑니다. 포항 VTX에서 확인 결과 탑재 소실됐으니까 P253은 포항로에 있는 이동 조치할 것. 예, 지금 저희가 이제 현장 도착해서 그 확인한 결과 그 항로대 선상에서 불법 조업하는 의심 선박이 없고 이제 상황이 종료되고 저희는 이제 기본 임무 실시 이제 하는 중입니다. 상황은 종료됐지만 당직 근무자들은 새벽에도 근무를 이어가는데요. 지금 연안북부권 내는 낚시어선은 지금 없습니다. 그렇게 203정이 지키는 가운데 첫날 밤이 무사히 지나갔습니다. 다음 날 속력을 내는 203정 어디로 이동하는 걸까요? 오늘은 남부 지역에 있는 국가 중요 시설인 원전력 발전소에 대해서 대테러 예방 순찰을 지시할 거고, 해수욕장 인근에 가서 또 해수욕객들 그리고 수상 내재객들에 대해서 또 안전 관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언제 사건이 벌어질지 모르는 바다 위, 월성 원전과 구룡포 부근을 순찰하면서 해경은 항상 긴장 상태입니다. 그래서 항상 실전 훈련을 하는데요. 해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대비해 실시하는 상황 배치 훈련. 저희는 상황 배치 훈련. 둘, 셋, 상황 배치. 둘, 셋, 상황 배치. 각포 배치 및 준비 끝나면 보고. 실제 교전 상황을 대비한 62포 단역 뽑았음. 전투 훈련입니다. 소기 시작. 62포 조전 조하면 소기 시작. 21포 싸움 시작! 파이어! 무장 세력, 뭐 테러 분자라든가 그런 사람들 실제 교전 상황을 가정해서 어떤 상황이 언제 생길지는 모르기 때문에 최소한의 어떤 준비태세라든가 숙달 훈련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계속 훈련이 이어지는 가운데 갑자기 옷을 갈아입는 이유는 뭘까요? 이제 해상 인면 구조 훈련할 때 물에 빠진 사람의 역할하기 위해서 저희가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인면 구조 요원 자격증을 가지고 소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영은 조금 더 자신 있어서 이게 익수 역할을 좀 자진해서 했습니다. 배 밖에서도 훈련을 준비 중인데요. 전국에 4대만 있다는 특별한 장비가 있습니다. 아,
이 장비는 무선 조정 인명 구조 보트라고 보트화된 이제 드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트를 먼저 보내서 익수자한테 잡고 있게 하면은 익수자의 골든 타임을 이제 확보할 수 있는 이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장비죠. 포항 203정이 올해 신조 함정이 인수받았는데 그때 당시 이제 최초로 보급된 장비입니다. 익수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먼저 바다에 입수합니다. 우리야 익수자 발표해. 수고하라. 무선 조종 인명 구조 보트를 익수자에게 먼저 보냅니다. 협수로나 수심이 낮아 배가 접근하기 어려운 곳에서도 구조자가 도착할 때까지 물에서 버틸 수 있도록 하는데요. 수영자 입수. 수영자 입수. 입수. 수영자 입수 완료. 입수 하고요. 접근 중. 저는 해양경 차입니다. 지금 도와드리겠습니다. 수영자 입수자 잡았어. 생명을 살리기 위한 훈련은 실제 상황만큼 긴박하게 진행되는데요. 실제와 유사한 조건에서 하는 반복 훈련이 신속한 구조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올라가시죠. 아무리 수영을 잘하는 해경이라지만 힘든 점은 없을까요? 현실이 너무 높다 보니까 올라올 때가 너무 힘이 들어서 그때 좀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들어갈 때는 구조한다는 생각 때문에 뭐 두렵거나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포항 해상에서 카이트보드를 타던 50대가 표류하다 해경에 구조됐습니다. 해상 인명 구조 외에도 바다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 사고 현장에 출동하는 해경. 지난해 해양경찰이 출동해 구한 인명은 1만 천여 명이 넘고 최근 5년간 포항해경이 대처한 조난객은 4천여 명이 넘습니다. 한 분이라도 그 생명을, 분명히 생명을 구조했을 때 그때가 가장 기억이 납니다. 바다에서 경찰, 또 플러스 119의 역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안전 서비스, 여러 가지를 해줄 수 있는 게 해양경찰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더 많은 분들이 해양경찰의 존재의 이유를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된 훈련을 마치고 점심시간입니다. 이번에는 비빔밥이 준비됐네요. 푸짐한 육개장까지 끓이는데 1인당 하루 식비는 8,012원. 넉넉하지 않은 예산으로 맛있는 끼니를 먹을 수 있는 건 서로 수고를 자처하기 때문일 겁니다. 식사를 끝낸 휴식시간. 다 같이 팀을 나눠 턱걸이 내기를 하네요. 하나, 둘, 아홉, 우와, 열, 우와, 열하나, 우와, 열한 개, 열둘, 열셋, 열넷, 할머, 열다섯, 여덟 개 하면 동점, 아홉 개 하면은 이깁니다. 그렇습니까? 네. 화이팅! 자, 준비, 시작! 네, 자, 하나, 둘, 셋, 넷, 아홉. 13으로 B팀 승리! 약해요, 약해요, 약해. 자,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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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소형장이다 보니까 운동할 공간이 없어서 저희가 이 턱걸이로 이렇게 대용으로 해서 사용해서 한 번씩 쉬는 날이 있으면 계속해서 저희가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꾸준하게. 배가 흔들리는 상태에서 계속 자도 피곤하니까 저희들은 이렇게 꾸준하게 운동을 체력을 좀 증진시켜놔야 한 번씩 건강을 좀 다시 찾을 수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엄청 아픕니다. 괜찮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달콤한 휴식 시간에 다 같이 운동을 하거나 일기를 쓰며 여유 있게 보내는데요. 이 시간을 애타게 기다린 사람도 있습니다. 이번에 원래 못 볼 타이밍이었는데 그래도 봐서 좋았어요. 아 이제 대전 간다고. 아이고. 내가 대전 갔다가 자기 태워서 같이 태우고 오면 되지. 근데 우리 금요일날 400일이다. 알고 있어. 그거 때문에 자 그래도
이렇게 자기 보러 갈라 했지. 알고 있었어? 어, 당연하지 자기야. 오늘이 398일이잖아. 빨리 뒤로 오시게. 어, 사랑해. 빠이. 사랑해. 빠이. 그 친구가 잘 나온 사진이 저는 이렇게 좋더라고요. 출동이 2박 3일이라고 이렇게 저희는 이게 일상이지만 그냥 보통 사람들한테는 좀 이 생활을 이해 못 해주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근데 여자친구는 제 생활을 이해해주고 기다려주고 또 이런 저를 또 사랑해주니까 정말 고맙고 이렇게 배 생활하면서도 함정 생활하면서도 많이 생각이 납니다. 1년의 반 이상을 배에서 지내며 가족들과 떨어져 생활하는 해경. 소중한 사람의 존재는 함정에서 더욱 힘이 되는데요. 여보세요? 손녀와의 영상통화가 가장 큰 낙이라는 기관장님. 오늘 맛있는 거 많이 먹었어? 응? 어디 많이 먹었어요? 아버님. 그래 파이팅. 애들 키울 때는 일하고 바쁘고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좀 잘 못 봐준 것 같고 이제 손녀 보니까 이제 조금 여유도 생기고 하니까 좀 더 많이 이쁘게도 이쁘고 어머니 아버지 다 돌아가셨는데 아직은 임종을 한 번도 못 지켰습니다. 뭐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좀 저희 해경에 배 타는 직원들 좀 애환이죠. 후회한 건 없습니다. 제가 여기 공무원 생활하면서 밥 먹고 살고 있고 애들도 대학까지 보냈고 후회하지 한 적 해본 적도 없고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흔들리는 함정에서 힘겹게 잠을 청하고 언제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 모르니 배 위에서의 잠은 늘 불안하기만 합니다. 새벽 교대 시간 아직 잠을 다 떨치지 못한 무거운 몸을 이끌고 각자 기관실과 조타실로 향하는데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죠. 새벽에 이제 주로 조업선들이 몇 척 나와 있습니다. 낚시한 선들도 지금 다 입항 완료했습니다. 승계 인수 끝났습니다. 저희는 내려오겠습니다. 예. 안녕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목말라. 당직 근무를 서는 4시간 동안 자리를 뜰 수 없어서 목이 많이 말랐나 봅니다. 캄캄한 바다 위에서 24시간 불을 밝히는 203정. 네, 워터파크 갔다 왔다. 어땠어? 뭐 주말에 뭐 부모님하시고 뭐 했다나? 아, 어제가 이제 원래는 부모님 생신, 생신. 아버지 생신이라서 출동 전날에 한번 갔다 오고 아 원래는 50만원씩 드렸는데 이번에는 좀 월급이 좀 빠듯해서 20만원 양해를 구하고 이제 드렸습니다. 네, 야간에 저희는 졸음이 오면 안 되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일상 공유도 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잠을 깨면서 이제 당직을 서고 있습니다. 잠을 쫓아가며 일하면서도 해경보다도 먼저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고속버스 기사님들이나 명절 때 경비선 쉬는 분들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우리뿐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쉴 때 그 사람들의 편안한 휴식을 위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를 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 좀 외롭다는 생각을 잠깐 할 때가 있는데 그런 거는 사명감으로 좀 메꿔지는 것 같아요. 힘든 것도 잠시. 매일 아침 어김없이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면 동영화에 나온 일품을 느끼겠다. 엄청 이쁘네요. 넓은 바다를 밝히는 에너지가 전해집니다. 매일 봐도 좋아요. 보면 뭔가 에너지가 좀 생긴달까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잘 닦았네요. 정말 좋네. 열심히 일합시다. 들어가면 높다 하지 섰다. 저 처음으로 어? 마지막 날 아침. 당직을 마친 부장님이 또 아침 식사 준비를 하네요. 아침에 입맛이 없을 동료들을 위해 시즈를 조금씩 넣어줘야겠다. 부장님이 준비한 특별한 조식.
계란빵이 정말 먹음직스러워 보이네요. 아침은 취향에 따라 간단히 챙겨 먹고 힘을 내봅니다. 오늘도 큰 사고가 없길 바라는데요. 바로 그때! 바다에서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야! 고래다! 고래요? 어! 그래! 야! 한번 봐라! 와! 야. 마치 함정을 반겨주기라도 하듯 2-300마리의 돌고래 떼들이 배 주위를 맴도는데요. 해경들도 자주 볼 수 있는 풍경은 아닌가 봅니다. 신기해요. 배를 따라다니는 것처럼도 보이고 자주 볼 수 없는 광경이니까 저는 올해 배 타고 가서 처음 봤어요. 같이 놀아달라는 듯 한참 주위를 맴돌면서 인사하는 돌고래떼. 고된 일과의 연속인 203정 해경들에게 위로를 건네주는 것 같네요. 입항을 앞두고 배 구석구석을 청소하는 시간. 함정을 정리하는 것으로 이번 출동은 마무리하고 또 다음 출동을 준비합니다. 다음은 저희가 내일 하루 쉬고 5일 하루 쉬고 바로 6, 7, 8 이렇게 출동이 또 잡혀 있습니다. 두 딸들하고 그냥 시원하게 집에서 에어컨 켜놓고 얘기도 하고 아이스크림도 먹고 이러고 하고 싶네요. 집에 가서 집에 계시는 사모님한테 어떻게 하면 또 즐거운 시간을 마련해져 있지. 지금 흥리를 딱 해놨습니다. 벌써 영화를 예약을 해놨습니다. 가서 딱 모시고 영화관에 가서 또 저녁 딱 사드려야죠. 2박 3일간의 임무를 무사히 완수하고 입항하는 203정. 파도가 치는 날에도 그들은 어김없이 바다로 돌아올 겁니다. 예, 물론 물에 들어간 게 안 들어온 건 아니지만 구조 자체가 정말 감동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을 감수하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기를 구조하러 오는 우리 해경대가 보이더라. 정말 감사하다 이렇게 말해줬을 때는 정말 해경이 됐다는 것에 큰 자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바다가 좋아서 여기 해경 잘했으니까. 제가 선택한 길이기 때문에 뭐 힘들거나 좀 그렇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준비된 자세로 그냥 항상 임하고 있습니다. 바다 위에서 생명을 구한다는 사명감으로 포항 바다를 수호하는 203정. 이 배가 다시 돌아갈 바다는 바다를 운명으로 생각하는 해경들이 앞으로도 지켜갈 것입니다. 국민을 파주같이 안전하게 어업활동과 레저활동을 하실 수 있게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저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더 좋은 우리 바다를 만들기 위해 든든한 해양경찰이 되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저희들은 묵묵히 항상 국민 가까이에 함께 하겠습니다. 안전에 빈틈이 없는 바다 동해 안전함 포항해경 203정과 함께 203정 파이팅! 해양경찰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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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 파이팅! 파이팅! Everybody